안녕하세요. 아이조아, 눈조아, B&B 강남 밝은 세상 안과의 김용현 원장입니다. 장시간의 스마트폰, 컴퓨터, TV 시청으로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과 실내 활동의 증가로 안구 건조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잦은 스트레스와 술자리, 지나친 카페인 섭취 등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젊은 나이에도 눈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좋은 음식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시금치와 달걀입니다. 시금치나 달걀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 그 중에서도 시각세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고 시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황반에 분포하는 일종의 색소물질입니다.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루테인은 황반의 중심부에 그리고 지아잔틴은 황반의 주변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핵심적인 영양소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체에서 합성이 되지는 않아서 외부에서 꼭 보충을 해주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황반 변성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으니 황반 변성에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고도근시라면 꼭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있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이 오메가3는 안구 건조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눈의 눈물층은 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액층과 물층, 그리고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층 중 하나의 층에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안구 건조증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중 안구 건조증의 제일 흔한 원인이 바로 지방층의 문제인데요. 이 지방층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으로부터 기름이 분비되어 형성되게 됩니다. 눈 표면에 기름층을 형성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이봄샘에서 건강하지 않은 기름이 분비되면 가장 바깥층인 지방층이 깨지게 되어 쉽게 눈물이 증발되어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 눈물의 증발을 막아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들기름뿐 아니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많은 안과의사들이 안구 건조증 예방과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레드와인입니다. 와인은 술인데 술이 눈에 좋다고 하니 다소 생소하죠? 레드와인은 포도 껍질로 만들어지는데요. 포도 껍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백내장 진행을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두 잔 이상 레드와인을 마신 그룹과 레드와인을 마시지 않은 그룹의 백내장 발생 위험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레드와인을 마시지 않은 그룹의 백내장 발생률은 약 32%였던 것에 반해 한 달에 두 잔 이상 와인을 마셨던 그룹의 백내장 발생률은 약 13% 정도에 그쳤습니다. 레드와인을 마신 그룹과 레드와인을 마시지 않은 그룹 간의 백내장 발생률이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 레드와인이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오히려 눈 건강에 독이 되니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꽃게입니다. 꽃게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타우린은 망막 구조를 안정화시켜 망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타우린이 부족하면 망막이 퇴화돼서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타우린은 주로 낙지와 오징어, 새우 같은 해산물과 호두, 은행, 아몬드 등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계절에 맞게 제철인 음식을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바로 노화 방지 및 안구 건조증 예방뿐 아니라 시력 개선에도 좋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그 기능이 가장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이 강할수록 우리 눈에서 가장 산소 소비량이 많은 망막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눈의 노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눈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 채소에 많은
비타민과 고기류와 생선에 많은 단백질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눈을 위한 식습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눈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A와 오메가3, 루테인 등 눈에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조아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